빌어먹을 타격 다 씹을 거야. 훈련장으로 오라던디요? 예, 동미참 하루에 향방 선후방기 타 가야 돼요. 아, 진짜 가기 싫어. 침투 장비라도 써야겠다. 몸방 나왔다. 덱을 줄여보자. 이 구역의 타격 혐오자입니다. 포식 아, 징끈도 갖고 싶은데 포식도 갖고 싶다. 포식이 두 마리 치킨. 포식으로 뽕 뽑기가 되게 쉽죠. 전투 장비 몸박은 죽어도 안 잡히네. 이게 저주랑 격돌이랑 잡힐 확률이랑 똑같다는 거잖아, 이게. 말도 안 돼. 이거 분명히 주작입니다. 아무튼 주작임. 포식합시다. 광란 이번에는 안 써도 되지 않을까요? 진끈도 없는데. 그래도 저거라도 써야 육강령 딜 따라가려나? 근데 결국 이렇게 덱을 짜면은 참호가 안 나오면 결국에 맞아 죽는데. 그러니까 상점에 가서 참호를 찾읍시다. 참호 없이는 안 돼.
드롭킥 타락 되나? 이 도료가 없지. 그러고 보니. 타락 드롭킥? 이 도료 없이? 눈치도 괜찮을 것 같네요. 카운터 나왔다. 분위기 쌓여져서 부금도 안 나오는 거 봐요. 보스 육각령이라서 어느 정도 맞는 건 괜찮은데. 우리모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한계돌파 에바참치 유령갑옷 몸통박치기 이렇게 가야되나? 덱지울만한 요소가 안나왔네. 성동빈을 일한다. 마법꽃 전투 동안의 회복 효율이 50% 증가합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뭐 에너지 포션을 먹든 뭘 하든 회복 관련된 것들이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거 미지 발판에서 회복하는 거 빼고는 대부분 전투 중에서 회복을 하기 때문에. 아, 몸박이 여기서 빠져? 과연 이번 턴에? 아, 못했어. 참호만 나와주면은 바리케이트냐 부적이냐. 무적 몸박 바리? 아, 당연히 바린가? 내가 괜한 고민하고 있었나? 강타 필요 없어 이제. 아, 진 끝났다. 진끈의 박치기도 나왔고 이제 필요한 거는 잔혹성 저거 지우든가 하고 상점 가서 예, 바리가 조금 별로일 때도 있죠. 참호 없으면은 결국에 안 돌아가는데. 참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없으면 안 돼. 아, 소멸이 들어가면 상관없죠. 지금은 소멸 없이 얘기라서. 소멸 있으면 참호 없어도 되는데.
오늘 일도요, 까먹었습니다. 저장강박증이었던 것 같네요. 예, 둔화 카드 3장. 바늘 열리란다. 제발 다음에 포식 나와라. 포식. 요시. 1치킨. 아, 참호 안 나왔네. 미치겠다. 아, 참호 급구요. 참호요, 참호, 참호. 뭘 지우지? 거의 잡았죠. 다리는 몸박 하나 더 나왔다고? 전투 최면도 있으니까 하나 넣어도 되겠다. 이거 잡을 수 있나? 사운드가 지금 제가 자꾸 껐다 켜서 많이 이상합니다. 죄송합니다. 게임 껐다 켤게요. 요거 끝나고. 제가 뻘짓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광박광으로 뒤를 땡길까? 게임 저장됨. 이거 저거 BGM 버그 고쳤다고 해도 아직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지거리를 하면 되겠다. 껐다 켜는 거를
하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인 듯합니다. 아, 예비 공강이 싫어. 기분 다운된다. 아, 너무 멀어. 아침 6시에 일어나야 돼. 그지 같은 거. 이제 사운드 괜찮을 거예요. 발의를 강화하거나 파괴를 강화하거나 예, 하루 하는 거요. 예비군 가즈아는 또 뭐예요? 안 가즈아, 안 가즈아. 상특 캘퍼 구함. 뭐야, 또 불러? 왜? 잠깐만, 저거. 거기서 집합을? 아, 하지마. 으아. 아이 루이님 옵신 감사합니다. 나나 나비인 여러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파괴 쓰기 애매하네. 아 서순 발이 있으니까 넘깁시다. 나나 됐다, 잡았다. 아우로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난민 벤 아닙니다. 포식각을? 달달한 방밀. 포식하자, 포식. 아, 내 체력 자꾸 떨어지잖아. 이래서 무자비가 안 좋아. 내 의도랑 상관없이. 킹마화? 초보자 강이라면서 사기 가지로 사기친다고요? 아 악마화 쓸수 있을 것 같아. 아 근데 안 쓰는 게 낫겠다. 읽어볼까? 체력도 많은데. 닐리로 참호 뽑아서 씁시다. 더 뽑을 것도 없어. 이거 이제 잔혹성 지워도 되겠죠? 잔혹성 또 지우려니까 아깝네. 아유 왜 지우려니까 아깝지? 쓸모도 없는데.
아, 내 치료 가까운데. 아, 일단 들고 있어봐야겠다. 네, 또 막상 지우려니까 또 마음이. 네, 지금 되게 힐이 빵빵하게 들어오고 있어서. 징금 가져올걸. 아, 됐어. 대갑축 열심히 하고. 바리를 지금 쓰고. 파괴. 최면. 유갑. 파괴는 쓰지 말고. 아, 잠깐! 아, 젠장. 아, 뭐, 이도류 괜찮아. 어, 가져갔다. 개꿀. 잘못 눌렀는데. 이제 발이 썼으니까. 아, 광란 필요 없는데 지울까? 이제 대충 막은 것 같죠? 왜 가운데 걸 누르지? 왜 이런 버릇이 생긴 거야? 뭐 어쨌든 그래도 필요한 거 가져왔네요. 대체 어디서 이런 버릇이 생겼지? 아니 왜 집냐고 자꾸. 이상한 버릇이야. 엘리트 가실? 엘리트 고? 뭐 작은 집 잡는 거보다 해놨겠지. 첫턴 좋고요. 잔혹성으로 픽 빠져도 그거 힐 수치가 워낙에 높아서 박치기 파괴로. 아, 내 육아. 작은 집 그냥 무난하죠. 뭐 그렇게까지 뭐막 쓰레기는 아닌데. 3호 나오면 되게 덱이 안정적으로 바뀔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아, 뭐 괜찮겠지? 아무튼 괜찮은.
이제 전투 장비 버릴까? 이거 지우고 나면은 전투 장비 지우면 되겠다. 아, 젠버프. 죄송합니다. 제 머릿속에 온갖 쓸모없는 생각밖에 없군요. 병법 쌓을 걸. 오예, 수비 태움. 생성하지 않은 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전투 장비가 지금? 네, 광기가 일 잘해줄 것 같아서 집었습니다. 그러게요, 구체 순찰기 나오면은 힘들 것 같긴 해요.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흘레 뿔인데? 아이고, 그분들 나오셨다. 눈질러. 참호. 잠깐만, 근데 나 코스트가 좀 센데? 에이, 참호 안 나왔네. 아, 왜 포식이? 아, 뭐 됐어. 네, 발이 있으니까 막았어. 아무도 날 막을 순 없으셈. 아니, 알은 왜 지금? 지금 왜알두 개나 나오냐고? 아, 왜? 아, 망고다. 엘리트 하나 더 잡죠. 바리 바리 바리. 힐이 많이 들어오니까
잔혹성 쓸때 부담이 확실히 없네요. 거기다 갖고 있는 카드들은 거의 다 강화가 돼 있고, 아니, 광기로 광기를 광기 그렇게 쓰는 거 아닌데. 재물 얌얌얌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미르이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뭐 대충 다 한 것 같은데. 아, 순서 틀렸다. 아, 뭐 틀려도 돼. 다 했는데. 보식각이요. 이제 와서 여기서 맞는 거야? 아, 어느 정도는 피가 다 차긴 찰 텐데. 무감각. 뭐 어쨌든 참호 없이도 이렇게 되기 짜지네요. 강화만 돼 있으면 이런 식으로 짤 수 있구나. 폭탄기 바뀌었습니다. 알아, 발이 좀 쓰자. 참호다. 아, 맞다, 포션. 죄송합니다. 근데 포션 안 써도 막긴 막는구나. 예, 완박하려고요.
어이, 잠깐만. 실수했다. 참호 하나 더 뽑은. 됐다. 완막이다. 이걸 실력으로? 전투 장비를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네요. 이게 참호가 없는 상황이어서 수비로 막는 거는 무리가 있는데, 이거 전투 장비로 강화하니까 어떻게 꾸역꾸역 막네요. 닐리도 일 열심히 해줬습니다. 참호 없이 이렇게 짜는 거는 조금 저도 참신한 경험이었습니다.